아니 좀 안타깝지만 제가 S도 안 갔으면은 인센티브 올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아니라고, 아니, 너무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제 인센티브 가져다가 S도 쓰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인 채널인데 본인 오디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오디오 트랙을 보는데 마이크 오디오 트랙이 그냥 진짜 한 30분 비어있어. 아니 수만 저분 잠깐만요, 제가 방금 밀체리 약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컨텐츠는 뭘 할 거냐면요, 지금 대기 중이신데 저희 이다이 게임 방송 유튜브 편집자분들 보너스 드리는 시간입니다. 매년 연말마다 진행할 건데 2년 2회차고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님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뭔 얘기 하고 계셨죠? 그냥 뒷담 깎고 있었어요 누구. 아. 자 일단은 다들 바쁘잖아요. 또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총 인센 일단 110만원 드릴 건데 와우. 이거를 다 똑같이 주면 노잼이니까 이따 사다리 타기 한번 합시다. 한명 50, 두명 30. 대신 오늘 거 편집 영상도 사다리 한번 타고 돈만 가져가면 좀 그러니까 일감도 받아가세요. 그럼 제가 먼저. 일단은 최근에 제가 아주 그 쪼롱이 파티 당신의 아, 어떤 씨떡 수준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 네.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콩나물님이 영상을 만들 때 애초에 잘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약간 조금 애니메이션 이야기 들어간 영상 퀄리티가 수바 평소에 한 500배 나왔거든. 아 500? 아 그게 아니고 아 그게 너무 업무를 취향 타는 업무식을 좀 진행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그게 옛날에 쪼켓님 영상이 네. 조회수가 잘 나왔다고 하셔서 특별히 그 편집장님께서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아 그럼 평소에는 신경을 잘 안 쓴다? 아니 아니 더 신경을 더 써달라고 신경을 더 써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런 느낌을 한 겁니다. 다른 영상도 좀 본인의 취향을 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잘 성문에 아니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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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물어봐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본 질문 들어가야죠. 저번에 로아 한번 현타 와가지고 접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즘 로아 하십니까? 저 이번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지금 레벨 몇이죠? 아 저 1600. 이 두 개 있어요. 로아 유튜브를 하는 편집자가 로아가 현타가 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집에 계시는 곳 찾아가서 채찍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곧 있으면 30이 되거든요. 예예. 예. 근데 제가 원래 잠을 좀 적게 자면서 일을 했는데 요즘 나이가 먹다 보니까 엄청 잠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내가 늙었나 하면서 이제 편집도 정말 나이를 많이 자셨네요. 어르장머리가 없네. 어린이는 없습니다. 이게 좀 귀엽게 봐주세요. 또 어린애 강탈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어때? 그럼 올해도 좀 어떤 급여 같은 것도 좀 마음에 드셨나요? 급여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급여는 진짜 이게 지금 업계 최상위 수준이고 그리고 더 올랐어요 평균이. 여기서 불만을 가지는 거는 있을 수 없느냐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안타깝지만 제가 S도 안 갔으면은 인센티브 올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아니라고, 아니 너무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제 인센티브 가져다가 S도 쓰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조금 더 방송 크면은 아마 이게 더 올라갈 거예요. 하여튼 뭐 고맙고요. 다음 분 한번 가봅시다. 저기 벌꿀 씨? 네? 잠시만요. 벌꿀님. 네? 원래 이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아 이거 디코로 듣는 거랑 현실이랑 목소리가 다르구나. 어떻게 다르죠? 뭔가 님 쪼켓님 같아요 지금. 아니 잠깐만 근데 여기 우리 편집팀 중에 님이 제일 레벨 낮을 걸. 레벨 몇이에요 지금? 나이도 제일 작고 레벨도 제일 작아요. 나이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아직. 그냥 궁금하실까 봐. 아 예예. 그래서 뭐 나이가 몇인데요? 몇 살이었지? 저 28이요. 야 우리 편집자들도 곧 있으면 이제 레벨은요? 근데 제가 올해는 로아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그긴 하죠. 올해 바쁘게 살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레벨 몇인데요? 아 어떻게든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아직 15층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님 교육 좀 시킵시다. 네 있습니다. 자 벌꿀님은 올해 좀 본인이 편집한 것 중에 좀 기억 좀 남은 영상님 있어요? 저는 좀 은은하게 약방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유부남들끼리 영화 얘기하고. 아 저번에 캡쟁님이랑? 네 아니면 이다님이 막 붕괴해가지고 막 랩하시고 이상한 노래 깔고 이제 춤추고. 약간 조금 MG스러운 거 좋아하시는구나. 템포 빠르고 약간 B급 감성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발타님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파티원분들이랑 이번에는 깨야 돼 이러면서 레이스 깨고 막.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죽을 뻔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벌꿀님은 올해 어떻게 급여 같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알랑방구처럼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저도 월급날 통장 바라볼 때 이제 아 오늘 밤 축제다. 이제 제가 술을 진짜 못하는데 맥주 이제 500ml짜리 큰 거 두 개 사온 다음에 자 오늘은 먹고 죽어야지.
개인적인 거 말해도 되나요? 아, 예. 이번에 결혼 때문에 두 분이 진짜 많이 바쁘셨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신경을 못 써도 이해를 좀 해줘라 약간 이렇게 말해도 그냥 그러려니 할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에이.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 말하면서 더 챙겨줬을 때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챙겨줘서 감동이었다? 너무 좋았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미담 푸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는데. 사전 교육 받은 거 아니죠? 하여튼 뭐 벌꿀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저도 내년에 잘 부탁드려요. 아우 예예 예. 일단 알겠고요. 해빵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해빵님 지금 뭐 집에 혼자 계시나요, 지금? 아니요, 신랑 있기는 한데 다른 방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신랑분도 게임 안 하시나? 같이 해요. 몇 랩이에요? 저랑 똑같진 않고 비슷해요. 오, 그래도 같은 취미가 그쵸. 있다는 건 중요하긴 하지. 아, 나 그러면 궁금한 게 남편분이 뭐라고 안 해요? 아니요, 이번에 아크패스도 네. 벽지 나온 거 제가 멋있다 하니까 네. 그럼 그냥 사하면서 그냥 슈퍼 프리미엄 바로 결제해줬어요. 진짜 천생 연분을 만났구만. 지금 해빵님 같은 경우가 우리 편집 중에서 레벨이 제일 높으실 거예요. 지금 레벨 몇이죠? 저 1624입니다. 와, 거기 있으면 카멘 하드네? 하드가 가고 싶은데 네. 제가 장기맥을 진짜 뒤지게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저 지금 21강인데 여기 네. 오기까지 두 번 빼고 다 장기맥이었어요. 계승하고부터. 월급 올려달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데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빵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본인이 작업한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꼽으라면 왕의 기한 편이요. 왕의 기한 뭐였지? 슬레로 처음 망령에 가셨던 편인데. 아, 어. 요때 또 방송 열심히 했었지. 그때 저 진짜 고막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모든 분들의 오디오도 빵빵한데 이다님 슬레로 처음 오셨잖아요. 네네. 전부 이제 그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아득바득 정말 열심히 딜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거는 지금도 그래요. 특히 로마로. 그럼 혹시 궁금합니다. 이제 여성 입장에서 남편이 만약에 나 에스더 갈래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에 그만큼 열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는 좀 반대라서 신랑보다 제가 게임을 더 좋아해요. 자 그러면은 해빵님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급여 같은 거는 어땠나요? 좀 마음이 괜찮았나요? 저는 너무 과분할 정도로 많이 받았죠. 항상 급여도 너무 분에 넘칠 정도로 챙겨주시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저희는 땡큐죠. 그리고 또 한 만큼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해빵님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에 좀 바라는 거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모든 영상에 다 포함되는 건데 제발 캠 좀 켜라고요? 캠보다도 말을 많이 해주세요. 진짜 합방하실 때 네. 아니 본인 채널인데 본인 오디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오디오 트랙을 보는데 마이크 오디오 트랙이 그냥 진짜 한 30분 비어있어. 뭐지? 하면서 내가 오디오 트랙을 잘못 잡고 있나 뭐고 이거 하면서 말 좀 많이 해주세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편집장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발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모이는 게 사실 1년에 한 번씩만 모이잖아요 지금. 또 올해는 특히나 더 뭔가 일이 많아가지고 막 이사다 결혼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주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이사한 것도 아니고 여기 벌꿀님 또 이사하고 해빵님도 이사했죠. 벌꿀님이 올해 초에 이사했었죠? 아 맞아요. 자 그러면 또 물어봐야죠. 일단 편집장님은 급여는 그쵸? 사실 의미가 없죠. 좀 제 방송에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아 너무 많은데? 첫 번째 하나만 하세요 그냥. 담배를 적당히 펴라. 제가 보니까 문제가 다 연결이야. 담배를 피니까 캠을 안 켜고 캠을 안 켜니까 시청자들한테 한 소리를 듣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금연을 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님이나 좀 술 좀 그만 드세요. 아 담배 끊으면 술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마시면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담배가 더 피해를 줘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니코틴이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방에서 안 나가겠습니다. 현실 갱이 가능하다는 걸 말해요 항상. 그거랑 뭐 2023년에 진짜 과분한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이제 편집자 디코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때 영상을 제가 보는데 그때는 10만이 아니라 5만이었나? 그 6만이었나 그랬어요. 그리고 예. 뭐 10만 되면 뭐 인센티브 준다 막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편집자 디코 할 때 진짜 그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게 만나는 자리가 돼서 너무 감격이고 방송적으로는 또 너무 고생하는 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아 근데 진짜 좀 캠을 자주 켰으면 좋겠어요. 더 늦기 전에 캠을 많이 켜서 영상으로 많이 남겨라. 예, 알겠습니다. 아!
올해 제가 이제 에스더를 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심경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이 들어요. 내 남편이 게임에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고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플러스 알파로 내 계정까지 긁어가고 막 이런 거를 살면서 솔직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직업이잖아요? 그만큼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 여기서 딱 물어보겠습니다. 절대 방송에서 쉴드 받으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1월 1일에 1000만 원 박아도 됩니까? 이번에 충전해가지고 나 말고도 기다리는 기사일금지 쓰는 거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멋있게 보여주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바로 가봅시다. 자, 내가 님들한테 선택권을 줄게요. 한 명 몰빵할래요? 나눠 먹을래요? 110만 원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벌꿀님부터 한번 대답해봐요. 가슴은 몰빵인데 네. 머리는 분배네. 콩나물씨? 유튜브가 몰빵인데. 해빵님은? 저는 일생에 운이라곤 쥐뿔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자. 한 명 50, 거기에 플러스 일감, 오늘 거 편집 영상까지. 일감은 따로 하면 안 돼요? 놀려주고 싶은데. 아, 그럴까요? 알았어, 아니, 알았어. 본인이 받으면 어떡하려고. 다른 사람이 걸리면 비웃을래요. 아니, 작년에 그러면... 벌꿀님이 돈만 타갔다고 너무 자신감 아니... 넘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작년에 돈 누가 가져갔지? 벌꿀님이. 아, 벌꿀님이었나? 작년에 그럼 일감 누가 가져갔지? 코자님이요. 아, 코자님이었나? 아니, 코자님 그거 하고 퇴사했다고. 이번에도 한 명 퇴사하면 어떡해. 퇴사하면 안 됩니다. 님들, 이거 뽑기 힘들어요, 진짜. 평생 가야 돼. 퇴사하기 한 반년 전에 말해줘요. 아유, 걱정 마세요. 저는 진짜 아이다님이 나중에 인삼 농사하셔도 위로고 해드릴 거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50, 30, 30. 자, 갑니다. 간다. 인셋입니다. 벌꿀님인데 또? 아, 개주작이야. 아니, 수아 저분. 잠깐만요. 제가 방금 리액션이 약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대박! 대본 적어놨네. 아니, 저분 작년에도 가져갔다며. 여러분, 벌꿀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개꿀이라 불러주세요. 아, 개꿀님. 아니, 어떻게 세상은 나를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나. 왜 다행인 줄 아세요? 110만 원 아니어서. 일감 갑시다. 난 이 일감 내가 타고 싶은데 이단님의 일이 1위잖아. 난 이단님의 1위 정말 좋아. 그렇게 말해도 인센티브는 똑같아요. 아, 그런가요? 갑니다. 아, 벌꿀님 너무 축하드려요. 이거거든. 아유, 연대 확실히 하시네. 아유, 대박이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겠다 이거. 벌꿀님 왜 싫어하시는 거죠? 이게 이다님의 자랑스러운 편집 영상을 하게 됐는데 왜? 아, 강한 부적은 강한 긍정. 아, 그 연말에 나가서 놀 시간은 그냥 집에 있어요.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아유, 그럼요, 그럼요. 집에서 편집이나 하고 그냥. 따뜻한 데서 맛있는 거 먹고 해요. 50 받았잖아. 이게 그게 있어요. 그 2023년도가 GD한테 그렇게 좋은 해가. 아니, 어차피 하고 돈 받아 하잖아 이거. 이거 보면 그냥 일 시키는 줄 알겠네. 리얼 리얼. 아, 컬러 컬러. 아니, 오해라고 자막 달아주세요 여기 밑에. 근데 나 같아도 일 안 받고 그냥 30 받아가는 게 개꿀일 듯.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사님. 올해는 이제 정리를 하면 올해는 모여서 무슨 워크샵 이런 느낌 말고 그냥 모여가지고 어디 휴양이나 뭐 그런 거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재학이 형 와가지고 바비큐 시절 느낌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약속은 못하겠는데 그림 나오면은 한번 일정 잡아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뭐 작년에도 되게 고생들을 해주셔가지고 10만을 찍었는데 올해는 솔직히 열심히 해도 20만은 좀 힘들 것 같아. 뭐 대박이 뭐가 터지지 않으면. 올해는 깔끔하게 15만 목표로 그냥 하던 대로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잘 돼야 님들도 잘 되고 님들이 잘하면 나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 벌꿀님은 오늘 끝나면 스크립트 가니까 그거 가지고 일 열심히 해주시고. 와, 너무 신난다. 와, 너무 부럽다. 너무 좋다. 모든 걸 다 가졌어. 야, 50만 원도 챙기고 편집비도 챙기고 이게 이사님 지갑을 내가 다 거둘래서 어떡해. 너무 좋겠다. 개꿀이잖아. 오늘 2023년도 이다이 게임 방송 편집팀 짤 모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한테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없죠? 이 방송감 없는 사람들아. 얼른 밤 늦었는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다 시켜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예예. 예, 예. 다들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들어갔어요. 화이팅. 아유, 화이팅.